제가 배드민턴을 기계랑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러닝 스텝 리듬. 실전 경기에서 스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사이드 스텝. 자, 이거 한 번에 표현했고. 나는 배운 대로 하는데 게임만 들어가면 스텝이 잘 되지 않지? 응용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듬을 다양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더콕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스텝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볼 건데요. 응용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단계를 넘어서 실전 경기에서 스텝이 잘 응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배드민턴을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보는 거죠. 테스트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그립에 대한 능력. 그립에 대한 능력. 단순히 포핸드, 백핸드가 아니라 대각이나 컨트롤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어떤 그립에 대한 능력을 보고요. 두 번째는 스윙의 스트로크. 스윙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접목시켜서 잘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텝입니다. 스텝을 얼마만큼 잘 응용하는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은 우리 교육이 스텝이잖아요. 스텝 밟는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거리로 볼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스텝 밟고 또 하나, 둘, 셋 안정적으로 밟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이분이 스텝을 응용을 할 수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볼에 대한 거리나 높이와 속도, 시간적인 부분까지 제가 좀 다양하게 빠르게도 주고 느리게도 주고 높게도 주고 낮게도 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드리는 볼에 있어서 스텝을 응용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항상 의문점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나는 배운 대로 하는데 왜 게임만 들어가면 스텝이 잘 되지 않지?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스텝 연습만 계속하게 된다면 그분이 과연 실전 경기에서 스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스텝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스텝을 외워서 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이런 스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입문했을 때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정해놓고 일정한 높이와 속도, 거리 이렇게 볼을 들여서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배드민턴 스텝을 밟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스텝을 밟아야 되는구나. 스텝이 나가고 착지가 되고 스윙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들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시게 되죠. 그래서 코치 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떤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볼을 일정하게 일정한 높이와 속도와 거리로 볼을 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구력이 쌓이면서 많은 경기를 하면서 또 본인만의 스텝에 대한 응용력 또는 뭐 상황에 따른 어떤 대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득을 하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내 다리에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드민턴을 기계랑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기계가 볼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스텝을 외워서 할 수 있죠. 뭐 하나, 둘, 셋. 또는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워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대성 운동이잖아요. 상대방을 두고 상대방이 치는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이 앞에서 칠 수도 있고 뒤에서 칠 수도 있고 같은 거리라도 이쪽으로 많이 친다고 했을 때 저 여기서 칠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죠? 그 채공 시간이 다 다르겠죠. 채공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야 스텝을 응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경기에서 스텝을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거, 방, 리입니다. 거방리. 거방리. 무슨 말이죠? 거방리. 네. 거방리? 네. 첫 번째는 거리고요.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리듬입니다. 네. 거리, 방법, 리듬.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여기 몇 평 남짓한 이 코트 내에서 표현하는 스텝들을 거리, 방법, 리듬. 이 안에 모든 스텝이 다 있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거리. 거리를 다양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짧게도 가보고, 넓게도 가보고, 다시 짧게도 가보고, 넓게도 가보고, 또 짧게도 가보고, 넓게도 가보고, 짧게도 가보고, 넓게도 가보고, 짧게도 가보고, 또 멀리도 가보고, 또 짧게도 가보고, 자, 제가 지금 거리를 다양하게 표현해봤죠. 물론 이것들을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방향까지도 조금씩 다르게 체크해가면서 더 다양한 거리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연습할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텝에 대한 방법, 방법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겁니다. 스텝에 대한 방법을 보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첫 번째, 사이드 스텝. 자, 이런 스텝들은 다 사이드 스텝이 되겠죠. 뭐 사이드 스텝으로 나가서 이렇게 스매시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러닝 스텝이에요. 한 발 한 발, 각자 한 발 한 발에 대한 리듬으로 가는 스텝. 이걸 크게 가든 아니면 작게 가든, 조금 더 작게 가든, 이런 스텝들은 다 러닝 스텝입니다. 세 번째는 홉 스텝이 있죠. 같은 발을 두 번 뛰는 홉 스텝. 뭐 이런 스텝들이 홉 스텝에 해당해요. 이렇게 왼발 오른발 뭐 이런 스텝들, 그죠? 뭐 이런 스텝들은 이제 홉 스텝에 들어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피벗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왼발의 축을 두고 오른쪽의 축이 이렇게 뭐 이런 리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피벗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농구에서 많이 나와요. 상급자 레벨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다섯 번째, 조금 더 탄력이 좋고 또 뭐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죠. 뭐 점프 스텝, 뭐 사이드 점프, 뭐 라운드 점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모든 발로 이제 올라가서 하는 뭐 점프, 뭐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러닝 스텝과 사이드 스텝이에요. 또 급수에 따라서 뭐 D조냐 초심이냐 B조냐 A조냐 이런 급수에 따라서 스텝에 대한 방법이 많이 다르죠. 랠리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른 리듬에서는 뭐 사이드 점프나 라운드 점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초심조 뭐 D조 이런 레벨의 라인에서는 러닝 스텝의 리듬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에 대한 방법, 러닝 스텝, 사이드 스텝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습 방법은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막 랠리를 하다가 볼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막 랠리를 하다가 내 다리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볼이 떨어졌을 때 다리를 순간적으로 바꿔서 아 저기 내가 사이드 스텝으로 배웠으니까 사이드 스텝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스텝을 밟지 않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돼요? 현재 내 다리 형태에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러닝 스텝이 나가지게 되겠죠. 또는 뭐 후위 쪽에서도 뭐 호프 스텝으로 가다가도 왼발 왼발 오른발 가다가도 갑자기 다시 빠르게 볼이 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다시 볼이 왔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왼발의 축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회전해서 또 스텝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또는 이번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내 스텝이 이게 뭐 호프 스텝으로 이렇게 배워서 왼발 왼발 오른발 그 어떤 보폭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러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가다가도 아이고 이렇게 어떤 이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죠. 상대방이 나한테 볼을 항상 좋게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스텝에 대한 방법을 첫 번째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스텝을 추가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와 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홉스텝으로 가다가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포기하고 뭐 러닝 스텝이나 뭐 사이드 스텝으로 추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볼이 지금 좀 밀린 상황이에요. 내가 스텝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홉스텝으로 가다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러닝 스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 또는 뭐 홉스텝으로 가다가도 조금 탄력이 좋은 분들은 들어가다가도 점프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또 차고 나갈 줄 알아야겠죠. 또는 처음부터 홉스텝에 대한 리듬을 못 탔어요. 러닝 스텝으로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바꿀 줄 알아야겠죠. 그냥 이러한 방법들 또는 자 볼이 옆으로 떨어졌어요. 항상 레슨 받을 때는 사이드 스텝으로 가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쳤는데 아 이번에 볼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밟았는데 또 내가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벗어난 거죠. 보폭으로 또 조절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스텝을 외워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스텝을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포기해야 되죠? 마지막 발을 넓게 듣기 전에 이미 짧게 포기를 하고 다시 스텝을 추가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뭐 사이드 스텝을 한 번 더 추가하기도 하고 또는 이번에는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왔어요. 그런데 사이드 스텝을 밟았는데 착지하는 지점과 스윙하는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또 어떻게 되죠? 왼발을 뒤로 빼서 몸의 중심을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시간을 끌 수 있게 왼발을 뒤로 빼서 이러한 그 방법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이쪽을 보자면 사이드 스텝 또 랠리를 하다가 몸의 축이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진행할 수 있고 거리가 멀면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 스텝이 여러 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엔 다리 형태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으로 볼이 오는데 그럴 땐 또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서 스텝을 밟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러닝 스텝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연출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리듬이죠. 리듬, 스트리드의 리듬,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인트가 상대방이 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볼을 칠 때 그 타이밍을 잡는 스타트 동작이 끊어지는 스플릿 스텝, 스플릿 스텝에 대한 리듬이 잡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볼이 오는 채공 시간에 맞는, 볼이 오는 채공 시간에 맞는 스텝에 대한 리듬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턴하는 리듬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볼을 칠 때 내가 스플릿 스텝을 잡고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리고 스텝을 밟게 되죠. 채공 시간이 굉장히 높게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채공 시간에 맞는 시간을 잘 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분배를 잘해요. 그걸 러닝 스텝으로 가든 러닝 스텝으로 가든 또는 사이드 스텝으로 가든 이런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내 시간이거든요.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착지하면서 스윙이 연결되는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활용하죠. 그리고 들어오는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바뀌게 되죠. 내가 어떻게 쳤냐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매시를 때렸다. 그러면 다음 리듬이 빨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번에 클리어를 쳤어요. 그러면 다음 리듬이 좀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언더스윙을 했어요. 또 언더스윙을 하고 뛰고. 이렇게 스텝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더스윙하고 이런 리듬이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언더스윙을 굉장히 미들라인까지 못 보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낮게 보냈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이런 리듬이 또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또 언더스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겠죠. 아직 상대방이 볼을 치려면 시간상 여유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리듬을 타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리듬감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리듬들. 그래서 이러한 리듬들을 리드미컬하게 스텝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리듬을 다양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빠르게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잘 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리듬을 보면은 난타 칠 때도 어떤 것 같아요? 가볍게 난타를 칠 때도 라켓도 내리고 준비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타를 치는데 그 볼에 대한 어떤 채공 시간을 팔에서 다리에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스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죠? 그러한 시간들을 다 분배하고 시간을 맞춰서 스텝이 착지하고 들어와서 다음 타이밍을 잡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다리가 활용할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리듬감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만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리듬적인 응용력이 없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리듬.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상대방이 쉴 때 타이밍이 잡혀야 되고, 두 번째 볼이 오는 채공 시간에 맞게 빠르게 오면 느리게 오면은 그 시간에 맞게 러닝 스텝이든 사이드 스텝이든 홉 스텝이든 상관없습니다. 착지하는 시점과 스윙에 대한 연결점이 맞으면 그분은 스텝을 굉장히 잘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시 또 현재 내가 볼 처리한 속도에 맞게 그 다음 리듬을 또 타셔야겠죠. 자, 오늘 거, 방,
리. 거리, 방법, 리듬.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스텝 연습을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스텝을 응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배드민턴은 고정적인 운동이 아니라 유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립이나 스윙, 스텝,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고정관념 없이 더 열려있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텝을 외워서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리, 방법, 리듬을 다양하게 연습하셔서요. 채공 시간에 맞는 스텝, 리듬에 맞는 스텝, 어떤 본인만의 스텝, 그러한 스텝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